아주 센 아주대우 특례 지필 아주 센 아주 센 아주대학교 특례 지필고사 2020학년도 합격의 로드맵 자 어디에 길이 있는지 안내해 드리는 OT 영상 강의입니다. 자 대치동 특례 입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입시에서 아무튼 의미 있는 결과를 매년 낳고 있는 그야말로 스카 입시 교육 음마사가 로터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하는 학원이 있죠. 저 서초 방배원 7호선 이수역 사원총신대역 쪽에 두 군데 직영하고 선생님들 순환 강의입니다. 자 총괄교육원장 노한기 자 교육원장입니다.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원 졸업하고 이제 주로 여러분들 특례 지필고사 있죠. 주로 문과입니다만은 아울러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스카이 진학교육의 면접 전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면접 말이죠. 여러분들 특히 이과대학 간호대학 그죠?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면 또 이제 면접이 있잖아요. 자 두루두루 일단은 2020학년도 특례 지필고사 저 오랫동안 말이죠. 여러분들 촉하니 우리 스카이프 교육이 자체 시스템으로 특례 지필고사 특히 지도해오고 근데 서류 전형 있잖아요. 자 지필 진행하면서 일단은 많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노하우 그 다음 실력 더군다나 특히 이제 영어 수학 아주 뭐 특히 이과 쪽 학생들 특히 이제 영어는 중간에 브릿지가 다 있다 있죠. 국어 영어 문과 영어 수학 이제 이과인데 우리 유주혁 수학 연구소장 아주 뭐 대한민국 넘버원의 입지를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해왔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마저 일단은 뭐 상반기 거의 뭐 가면서 자 일단 7월 달에 일단은 뭐 저 필기고사 시험이 있기 때문에 지가 이제 5월 중순 지나면 바로 이제 실전적으로 파이널 강의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OT 영상 강의는 국영수 전체 아우르는 지필고사뿐 아니라 전체적인 전형의 아웃라인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특례 지필로 합격을 위해서는 어떤 점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지 그거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고 좀 팁을 이렇게 바랍니다. 아주대 합격 완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야말로 지 목표는 올 패스입니다. 자 누구나 다 우리 수강생들은 합격을 하게 되는 아주대뿐 아니라 복수전형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원한 서류 전형이든 또는 지필고사 3특인데 어차피 지필고사가 자 그런 점 때문에 일단 합격의 왕도로서 분명히 여러분이 어때요? 특례 전형에 바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아주센 아주대학교 지필고사 공략을 해서 여러분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걸 거듭거듭 다짐을 드리면서 자 본격적인 안내 들어갑니다.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했습니다. 우리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바로 어때요? 자 이원정 우리 수학 대표님이 자 이강우 우리 수학 연구소장과 함께 직접 자 지도하고 연구합니다. 자 아울러 말이죠 우리 서울대 영문과 나오신 바로 닥터김 선생님 서울대 인문대학 졸업하신 우리 영어 유주혁 연구소장님 그 다음에 우리 정화인 팀장님 두루두루 말이죠 문과는 국어 영어 이과는 수학 영어인데 자 기출식별 연계해서 말이죠 확실하게 아주 센 아주대학교 어때요 특례 지필고사 공략을 하게 될 겁니다. 과목별로 있죠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순환 강의하면서 아주 그야말로 세게 아주 센 아주대학교 지필고사를 지도해 주고 있다는 강조 드리고 일단 영어는 아무래도 국어 영어 문과 영어 수학 이과 자 공동 브릿지가 되겠죠 아무래도 자 일단 대치동 보는 서초 방배원 기출 모의 유사문제 학습을 참석을 하면서 아울러 말이죠 자 국어는 어때요 독서 문학 화법 문법까지 수학은 수원 두가 중심이고 이제 수학 상하도 일부 있죠 자 그 다음에 있죠 영어는 문법 빈칸 어휘 요지 등등 지 자체 국어로 있죠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한다는 걸 강조 드립니다 자 맞춤형이면서 대학별로 철저한 대학별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강조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 조중몰입반 오라스목금 그죠 자 풀로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국영수인데 영어가 중심에 있죠 화목이 영어 그 다음에 수학 국어는 월수금 해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제학교 다니면서 해외에서 아무래도 영어는 좀 소양이 어느 정도 있죠 영어는 화목이고 나머지는 월수금에는 이제 국어전 문과 수학전 이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말반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일단 영어가 주말에 낮 시간이고 오전하고 저녁에는 저 어때요 자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국어 영어 문과 수학 영어 이과 이렇게 좀 조율해서 시간별 짤 수 있도록 저희가 말하죠 어때요 수강생 전역 지원도 80%가 지금까지 아주대는 합격을 작년도 했다는 걸 자 강조를 드립니다 자 어쨌든 올 패스 그죠 자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거던데 자 국어 같은 경우도 어때요 월수금반 그 다음에 또 어때 화목반 또는 토일반 주말반 또는 국어 문법이 약간 수험생들의 문법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학반 문학이 좀 이해도가 좀 낮죠 그러다 보니까 문학하고 문법반은 국어 있죠 전문반이 따로 특강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는 걸 강조 드립니다
최근에 5개념, 넓게는 10개념까지 기출 연계해서 간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있죠. 자, 영어, 우리 이것도요, 유주혁 연구소장님, 서울대 인문대 졸업하신 분인데, 영어 연구소장님 중심이 돼서, 영어도 월수구만 화목반, 아울러 말이죠. 자, 문법이 약해. 그럼 문법 그래마반, 그죠? 별도 있습니다. 토요반으로. 굉장히 중요한 반이죠. 자, 그 다음에 복화하고 문법 같이 하는 반. 대학별로 어때 유형이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자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먼저 해볼 수 있는 거 자 그다음에 어때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이강우 연구소장님 중심이 돼서 연구를 하는데 자 고3 재수생 어때요 주말반 또는 의대반이 따로 있습니다 의학계 지혜라는 거, 의학계 의대반이 아니고 의학계라는 건 바로 약대 그다음에 또 등등 기타 그죠 의학계 관련된 그런 저 지원자도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월수금반 월수금반 주중반 자 그다음에 화목관 또는 화목관 그죠 그다음에 어때요 자 주말반 두루두루 이렇게 해서 아주 수학은 수학대로 다만 어때요 이제 미적분이 아주 세게 나오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 어때요 여러분이 정제만 잘 시키면 어때요 일단 수학도 어느 정도 놓고선 좀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스카이프 교육의 실력파들이기 때문에 그죠 서울대 출신 중심의 전문가들이 저도 서울대 졸업했습니다만 주로 문과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있죠 입시 컨설팅 그다음에 어때요 학습 방향 자 아울러 말이죠 모의고사 개발 더군다나 영어가 중간에 어때 국어 수학은 어때요? 자, 보니까 선택 명확하지만 영어는 엄청나게 캐파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 유주혁 영어 연구소장의 그 어떤 노력, 결과물도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상기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의과대학, 간호대학, 자, 필기 합격 이후에 별도로 있다고 강조 드렸죠.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일단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 3년 특례 전 학과가 34명 정도, 의학과, 간호학과 소수 인원.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아주대학교는 특례 지필고사 이름은 수강 능력 시험이라고 그래. 입학을 해서 대학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기초 작업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전 학과가 수강 능력 시험으로 지필고사는 100점. 면접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의학과 간호학과만 2단계에서 면접이 40%가 있다는 걸, 40점이 있다는 걸 강조드리고, 의학과는 간호학과는 1단계에서 필기 시험을 통해서 10배에서 선발하죠. 그래서 12년 통례는 이런 경우고, 인문계열은 어때요? 지필고사가 수강능력시험이 인문계는 영어 50점, 국어 50점, 그 다음에 자연계는 영어 50점, 수학 50점이죠. 각 25문항씩 총 50문항, 통합 80권, 90분의 문제를 풉니다. 3특으로 의학과 간호학과 1단계 합격자가 면접이 있고, 12년 통례, 지원자 전원 면접이 있죠. 세터민도 지원자 전원 면접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무래도 서류심사를 거쳐서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자, 모집 단위별로 이제 전형 광고인데 어떤 전체 학과 15분 내로 면접이 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학과 별도로의 면접이 따로 MMI가 있죠. 자, 면접 내용들입니다. 뭐 인성, 지원 동기, 의사소통, 표현력, 그죠?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평가를 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그다음 모집 인원은 특례 지필고사의 경우 있죠. 일단은 기계공학과 7명. 자, 최대 가능 인원이죠. 이렇게 최대 가능, 그죠? 최대 가능 인원인데 합쳐가지고 어때요? 전체적으로 봐서 일단은 37명이 최대 가능 인원으로서 특례로서 선발하는 아주대학교 문과, 그다음에 이과, 자, 튜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점자가 나올 경우는 어때요? 좀 정태현 전체는 1차에 선발하고, 자, 일단은 2차에서 이제 2순위에서, 면접 해당되는 사람들은 면접하고, 그죠?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두루두루 말이죠. 특례 수학. 수학 1, 2, 그죠? 자, 기출문제 성향들을 봐서는 어때요? 쭉 하니 주관식은 없죠? 자, 오지선다로서 말이죠. 일단은, 단촐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수학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로 했던 문제를 근간으로 선생님들이 기획한, 그죠? 개념 교환과,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 또는 적중 문제 풀이, 맞춤으로 했죠. 완전히 맞춤으로. 수학은 어때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개별학습을 통해서, 그죠? 그야말로 어때 첨삭학습을 통해서 완성도 높이는 학습을 한다는 걸, 그것도 강조를 드립니다. 자, 수학. 여러분들 부담스러워하죠. 이과생들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상가감수 수열이 너무 약해.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 머리가 좀 지근지근 할 거예요. 자, 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아시고, 우리 어떤 전문 프로들이 여러분의 그야말로 고득점을 위한, 사실 만점은 불가능합니다. 그 만점은 생각지 않으시고, 그죠? 최대한 땡겨서 점수를 획득하는데, 목적을 생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 어때요? 영어도 난도가 높죠. 의외로 이제 단어 문제, 어휘, 복합 문제. 자, 그 다음에 빈칸 추론 문제. 그 다음에 논리 추론 문제 있잖아요. 자, 삽입하는 거, 문장 끼워넣는 거, 순서 배열하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복합 어휘 문제가 의외로 굉장히 대학교 그 3학년도 편입하는 편입영어하고 비슷하게 수능보다는 난도가 있죠. 그렇잖아요. 자, 그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강조 드리는데, 어때요? 영어 철저하게 이제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제학교 다녔다 해서 영어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그죠?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서울대 영문과 나오신 바로 닥터김 선생님, 그 다음에 서울대 인문대학 주로 우리 어때요? 유주혁 선생님, 자, 등등. 자, 근데 국어는 제가 총괄합니다만은, 자, 국어도 어때요? 여기 나온 것처럼 글의 제목 문제. 자, 문장 순서배열이라는 거, 논리적인 문제 배열. 자, 품사 문제, 국어 문법이죠? 의문의 변동, 굉장히 다양합니다.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이죠? 용비어천과 중세국어입니다. 그죠? 일단은, 중세국어, 고전국어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국어 사전의 어떤 뜻으로서 다 이어, 그죠? 자, 같은 단어인데, 문맥적으로 뜻이 다른 거. 자, 근데 독서 지문 있죠? 독서 지문. 여기 앞뒤에 들어갈 문장, 응? 자, 찾아 쓰시오. 찾아 고르시오. 이런 것들이니까. 또는 관련된 속담 같은 거.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단락 배열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시간이 많이 걸리죠? 훈련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접속 관계. 등등. 가르치는 바가 다른 하나. 문맥적으로 의미 추론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대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어때요? 자, 제목명하고 고전시가도 출제가 됐던 겁니다. 에비니족이었다. 현대시죠? 그 현대 고전. 국어 문법. 문법도 현대 문법, 중세 문법. 그렇죠? 네, 현대 소설이죠? 순환이 돼.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서열 매기기. 독서입니다. 독서.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갈 말. 한자성어입니다. 한자입니다. 어우, 뭐 여러분들 머리 아프죠? 다 맞을 수 없어요. 비유적인 겁니다. 독서. 마찬가지로 독서입니다. 그죠? 태평도의 연풍은 어떻게 됐더라. 그죠? 그런 길지 않지만 한자성어, 한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문단의 위치,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거, 이런 것들. 자, 아주대학교 있죠? 자, 국어, 영어, 수학, 전체적으로 출제됐던, 자, 문제의 어떤 성향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역시 이해 보급하는 그런 자체 개발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있죠? 어때요? 짧은 기간에 훈련하기 때문에, 그지?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는 혹시라도 우리 2학년들 있죠? 또는 저학년들. 자, 고학년에서도 11학년들 있잖아요. 이 학생 또, 일단 방학이 되면 잠시 왔다가 또 다시 훈련하고, 그죠? 저희가 말이죠. 온라인 화상 강의 조만간 오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 보시고, 멀리 해외에 있으면서, 그죠? 또는 지방에 있으면서도, 이 특례 학습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여러분 사료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특례, 아주 센, 아주대학교 센 특례 지필고사, 자, 문과는 국어, 영어. 저는 국어 책임지는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저도 서울대 국어교육고사원 대한민국 최고의 정통 국어 전공자입니다. 영어, 우리 서울대 영문과 나오신 닥터김 선생님, 그 다음에, 자, 서울대 인문대학 주도의 유주혁 선생님, 최고의 영어 전문가들이, 수학은 우리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바로 어때? 이원주 수학 대표님, 아울러 말이죠. 이광호 수학 연구소장님 중심이 돼서, 여러분이 좀 아주 가열차게 그야말로 지도해서, 짧은 시간에 5월 저희가 15일부터 이제 실제적인 개강을 하죠. 7월 중순까지 약 두 달에 걸치겠죠. 그야말로 파이널적인 파이널, 피니싱의 피니싱에서 고득점을 합격이 되게 분명히 해줄 겁니다. 자, 노크하십시오. 어디에? 스카이 입시 교육에. 대체 정보는 음마사거리 쪽에 있습니다. 서울 송지대 7호선 이수역 쪽에 두 군데 있습니다. 직영학원. 그렇게 하시고, 그 동선이 편한데, 교통편이 맞는 데를 택해서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스카이 입시 교육이 되겠습니다. 샘터 교육은 저희가 특례 전문, 어때요?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거. 샘터 교육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때요? 자세하게 여러 내용들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